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역사서들. 여기에는 고구려가 중국 역사 속의 고대 민족 및 지방정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천년 전 고려와 거란 사이에 벌어진 전쟁. 그것은 역사전쟁이었다. 你们的国家是在新罗土地上起来的，过滤机土地是契丹的。 무슨 소리요? 우리 고려의 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땅을 경제로 말하자면 역사를 두고 벌어진 전쟁과 협상. 협상은 승리했고 새로운 영토까지 얻었다. 우리 역사에서 외적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항전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희처럼 외교 협상을 통해 승리를 거둔 사례는 결코 흔치 않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온 적을 물리치고 영토까지 얻어낸 외교 협상. 과연 서희는 어떤 협상 전략으로 이처럼 빛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고려시대 활약했던 인물들의 일대기를 기록해놓은 고려사 인물열전. 여기서 서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천년 전 서희는 거란을 상대로 어떻게 외교 협상을 펼쳤을까? 서기 993년 고려 궁궐에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북쪽 국경지방에서 전령이 전해온 급보. 그것은 거란 침공군이 보내온 통첩이었다. 80만 대군이 왔다.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죽일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병력은 80여만 명. 고려군 전체 병력을 압도하는 숫자였다. 거란의 대군은 이미 압록강을 넘어 고려군의 방어 거점인 봉산군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그러나 첫 전투에서 고려군은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선봉군 대장까지 포로가 된다. 거란은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 일어난 신흥 군사강국이었다. 그들은 북방의 초원에서 바람처럼 나타나서 중국 대륙을 습격하곤 했다. 강력하고 빠른 군대 그리고 잔혹함으로 인해 거란족은 중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때는 고려가 건국한 지 75년이 되던 해였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그러나 80만의 적군을 물리칠 방도는 없었다. 대하, 속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항복을 청해야 할 것이옵니다. 서경이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화해를 구해야 할 것이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영토를 내줄 경우 평양 이남 지역으로 국경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왕으로서도 달리 대책이 있을 순 없었다. 성종은 조정 중신들 다수의 의견을 조차 땅을 넘겨주고 강화를 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이에 따라 서경의 군량미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것은 대동강에 던져버리도록 명령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건 사람이 서희. 당시 그는 중군사령관으로 전선에 참전하고 있었다. 폐하!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강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틈을 잘 엿보아 움직이는 데 있을 뿐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면 성도 지킬 수 있고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갑자기 쌀을 버리려 하십니까?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저들이 실은 우리에게 공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의 숫자만 믿고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줘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적의 협박이 한갓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는 서희의 주장. 그러나 불안과 공포에 짓눌린 조정 대신들은 서희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그때 이제 그 중신들은 대개 이제 이 공신파 이런 사람들이 그간에 이제 부비를 좀 누려왔는데 갑자기 닥치니까 전쟁이 해서 그 죽을지도 모르고 모든 기득권이 날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이하게 항복을 하던가 아니면 땅을 비해 주던가 막 둘 중에 하나하고 쉽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적의 대군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고려 조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국토를 적에게 내주면 만세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서경 이북 땅을 내주더라도 삼각산 이북은 모두 고구려의 옛 당토인데 앞으로 저들이 한없는 욕심으로 끝없이 강요한다면 다 내주시겠습니까?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경고. 마침내 조정 여론은 돌아서기 시작했다. 태조가 나라를 창건한 후 대를 이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국토를 떼어 적에게 준다면 망고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마침내 결론이 났다. 일단 협상을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결전을 벌이겠다는 것이었다. 좋소. 그렇다면 누가 적진으로 가서 언변으로 적을 물리치고 만대에 공을 세우겠는가? 흉포하기로 소문난 오랑캐의 진영으로 홀로 간다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가 비록 어리석으나 감히 왕명을 바꾸겠나이다. 침략군의 진영으로 가서 벌여야 하는 불리한 협상.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다. 이제 고려의 국가적 존망은 협상장으로 나아가는 서희 한 사람에게 달려있었다.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가 짓누르고 있는 궁궐을 뒤로 한 채 서희는 홀로 협상장으로 향했습니다. 서희로서도 적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80만 대군의 적진으로 홀로 나아간 서희는 과연 무슨 협상 전략을 보여줬을까요? 서희의 협상은 현재적 관점에서도 주목의 대상이다. 서희의 협상 전략과 과정에 관해 새로운 시각으로 주목한 책. 이 책에서 저자는 서희가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날의 협상 이론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당시 거란군은 현재의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인 봉산군에 주둔하고 있었다. 서희는 이곳으로 직접 찾아가야 했다.
그러나 거란 측의 태도는 극히 오만하고 위협적이었다. 우선 向 대국의 귀인 행리 跪下. 거란군의 총사령관 소손영. 그의 본명은 항덕. 동경 지방을 관리하던 동경 유수였다. 협상을 위해 찾아온 상대방에게 절을 올리라고 강요하는 상식 밖의 행동. 만약 그들의 요구에 따라준다면 처음부터 고려가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요유什么? 승리! 무슨 말인가?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뜰에서 절하는 것은 예법에 있는 일이나 양국의 대신이 대면하는 좌석에서 절하는 예는 없다!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적진 한가운데서 벌어진 팽팽한 기싸움. 서희는 거듭된 거란 측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칫 협상 자체가 무산되고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서희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소손영은 고집을 꺾었다. 두 사람은 양국을 대표하는 대등한 자격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서희는 상대방을 압도하고 있었다. 적진 한가운데서 대단한 배심을 보여줬네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초반부터 너무 자존심을 내세운 건 아닌가요? 아니죠. 이것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의도된 협상 전술로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란 상대방의 생각을 나에게 유리한 과정으로 유리하게 바꾸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꾸 말해 상대방의 나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강력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우격다짐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을 나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희의 이런 행동은 다분히 의도된 협상 전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온 적과의 협상. 결코 대등하지 않은 조건에서 벌여야 하는 협상이었습니다. 만약 서희가 첫 만남에서부터 굽히고 들어갔다면 본 협상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때 고려의 입장은 무조건 항복이라도 청해야 할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서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취했던 것일까요? 협상을 시작하기 전 서희의 눈에 비친 거란군의 동태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다. 초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거란군은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대신 소손영은 80만 대군을 들먹이며 속히 항복하라는 협박만을 계속하고 있었다. 소손영의 거란군은 왜 공격을 계속하지 않고 항복만을 요구했을까? 고려, 거란 전쟁을 연구해온 안주섭 박사는 당시 거란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거란군이 80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위협적인 협상을 위한 위협적인 발언으로 추정하고 있고 실병력은 어느 정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6만이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거란군의 편제 규정에는 황제가 친정에 나서지 않고 중신을 도통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1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병 6만 정도를 동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소선영의 직책은 동경유수로 대규모 원정군의 총수로는 어울리지 않는 지방관이었다. 소선영이 거느린 거란군은 군사 편제상 보다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에게는 제한적 작전권만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타국을 원정할 적에 원정하면서 편성하는 사태가 이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친정하는 경우, 왕이 가야 되는데 도통을 임명해서 대신 보내는 경우, 그리고 도통을 임명하지 않고 지방 관을 통해서 일정 지역을 확보하도록 하는 원정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동경유수 소성령이라고 하는 그 직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그 거란 제1차전은 동경유수에게 위임된 그 제한된 이 전쟁이라 하는 것이 제일 큰 요소가 되겠죠. 서희는 본래 문관 출신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현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관 어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 당시 그는 중군의 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이러한 경력이 있었기에 서희는 적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협상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때 서희가 이미 상대방의 의도를 다 읽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진 않았겠어. 서희는 국방장관도 지냈고 또 전투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협상장에 와서 적진의 동태를 보면서, 그리고 협상 속에 기싸움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마지막에 소선영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 이 그란이 우리를 침략한 것은 땅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구나 하는 그런 추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서희가 어떤 솜씨를 보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你们的国家是新罗土地上起来的，国君的土地是我们期待的。 그렇지 않소. 우리 고려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 부르고 서경을 국도로 정한 것이요. 땅을 경계로 말하자면 오히려 귀국의 동경이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야 하거늘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고 말을 하시오.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전쟁의 명분, 그것은 고구려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논쟁이었다. 내몽골 자치구의 파림좌기, 거란의 수도 상경성이 있던 곳이다. 도심의 가게들에는 거란과 요라는 국명을 새긴 간판들이 걸려 있어 이곳이 옛 거란의 근거지였음을 실감케 한다. 거란족은 한때 북중국의 패자로 군림하면서 중국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강대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족에 동화되어 종족은 물론 언어조차 남아있지 않다. 거란의 문화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요상경성 박물관. 이곳에서 사라진 옛 거란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거란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모습을 무덤의 묘실 벽화 속에 남겨두었다. 머리카락을 칼로 밀어버리고 일부분만 남겨 따내린 거란족 특유의 머리 다듬새다. 이런 기묘한 머리 모양은 중국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거란족들은 전형적인 북방 유목민족이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과 더불어 생활하며
말을 다루는 특별한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기마 유목민족의 특성은 유사시 놀라운 군사적 능력으로 나타나곤 했다. 거란족은 또한 전 국민이 군사 요원이었다. 평소 말타기와 사냥으로 단련된 이들에게는 생업 자체가 곧 군사 훈련이었다. 이들은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유사시에는 곧바로 전쟁에 투입되는 전사 집단이었다. 한반도에서 고려가 건국될 무렵 거란의 추장 야유라보기는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통합하여 거란 제국을 세웠다. 그리고 강력한 기마군단을 조직하여 정복전쟁을 시작하여 동북아 일대를 석권하고 중원 대륙까지 넘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올 때 명분으로 내건 것이 고구려 옛 지역을 거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땅은 자기네 땅인데 고려가 왜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말하기를 고구려 땅과 옛 고구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전부 중국으로 되어 있어서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나타난 신흥제국 거란은 고려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것은 고려의 건국 이념과 관련이 있었다. 서기 918년 고려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우면서 국호를 고려로 정했다. 이는 새로 세운 나라가 옛 고구려를 계승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러한 고려의 건국 이념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 중국의 역사서 송사에서는 고려가 곧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려는 왜 국호를 고구려가 아닌 고려로 정했을까?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입성마을에 세워져 있는 중원 고구려비.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인 이 비석은 광개토 대왕비를 축소한 그대로의 모습이다. 현재 비문의 마멸이 심해 육안으로는 쉽게 판독하기 어렵지만 탁본을 통해 비의 건립 주체가 고구려 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대왕. 그런데 여기서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 대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상 맨 처음 나온 이름은 구려입니다. 아, 구려가 나오고 얼마 있다가 고구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가 나오는데 그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는 해. 그 장수왕 15년인데요. 서기 427년입니다. 아마 이 해가 가장 지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그 어간에 국호 자체를 고려라고 바꾼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려의 고구려 계승 노력은 국호를 본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고려 태조 왕건은 즉위 직후 서경을 대도호흡으로 승격시키고 백성들을 옮겨 살게 했다. 고구려 멸망 이후 황폐화되었던 평양의 위상을 회복시킴으로써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라는 사실을 널리 천명하는 구체적 조처였다. 왕건은 또한 재위 기간 내내 거의 매년 서경과 그 이북 지역을 직접 순행하곤 했다. 그리고 무너진 옛 고구려 성을 새로 쌓는 작업을 서둘렀다. 왕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경을 수도로 삼아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고려의 국경은 대동강을 넘어 청천강 유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당초 소손령은 침략의 명분으로 자신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하지만 고구려 계승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운 고려였기에 협상장에서 서희는 당당할 수 있었다. 땅의 경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오히려 거란의 동경이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야 하거늘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는 말을 하시오? 역사적인 연격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명분 싸움에선 보기 좋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명분은 명분일 뿐 보다 실질적인 이슈는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적들은 군사력이라는 실질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던 상황. 서희는 과연 어떻게 이 협상을 리드해 나갔을까요? 명분 싸움에서 패배한 소손령은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웠다. 你们和我们是国境连在一起的，为什么跨海的宋国交流？ 거란을 배척하고 송나라와만 교류한다는 것. 결국 외교 관계가 거란 측이 노린 침략 의도였다. 그러니까 소손령의 출병은 전면전보다는 어떤 외교적인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도 타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을 보면 북중국을 거란이 차지하고 있고 남중국을 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있어서 누가 패권을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두 나라가 다투고 있었는데 중국 대륙에서는 거란과 송이라는 두 강대국이 대립을 하고 있지만 그 좌우에 보면 동아시아에는 동쪽의 고려, 서쪽의 서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고려와 서하는 각각의 나라로 보면 송나라나 거란보다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두 나라가 거란 혹은 송 어느 쪽하고 우호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중국 대륙에 있어서 어떤 그 패권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거란에게 고려는 상당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도 있었겠군요. 네, 소손령이 고려를 쳐들어올 때는 전쟁의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네. 영토 이유를 들었지만 보통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란이 송나라와 전면전을 일으킬 때 최소한 고려가 송나라를 뭐 군사적으로 원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교적으로 송나라를 지지한다든가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你们和我们的国境是连在一起的，为什么只和跨海的宋国交流？ 고려와 거란 양국의 국교가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요. 압록강 안팎은 우리의 영토인데 지금 여진이 그곳을 강점하여 길을 막고 있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된 것이오. 상대방의 공사를 돌려버린 절묘한 타개책. 그것은 바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여진에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여진족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을 차지하여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청천강 너머로 진출하려는 고려의 북진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은 압록강으로 진출하려는 고려에 대해 만만치 않은 저항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진족들을 몰아내는 것은 태조 왕건 이래 고려 정부가 안고 있던 최대의 국가적 현안이었다. 만일 우리가 여진을 쫓아내고 옛 땅을 회복하여 그곳에 성과 보를 쌓아 길을 통할 수 있다면 어찌 거란과 국교를 통하지 않겠소? 당초 서희의 당면 목표는 침략군의 철수에 있었다. 그러나 서희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가적 현안이었던 옛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협상이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당사자가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협상의 과정에서 고려는 명분싸움을 통해서 이겨왔습니다. 하지만 소선영 거란은 계속 져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가 이길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희는 여진이라는 제3의 핑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바꾸 말해서 여진 때문에 고려와 송해 서로 교통하지 못하니 여진만 제거할 경우에는 고려와 송해 교통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즉 여진을 통해서 거람도 이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협상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여기서 서희는 다시 한번 깔끔한 마무리 솜씨를 보여준다. 很好, 나 怎么做才好? 장군이 나의 의견을 귀국 임금에게 전달하기만 한다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소? 자, 왕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첫째, 소선영이 이 협상에서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소선영도 함께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소선영은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양보한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게 되면 실패한 협상이라고 문책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선영은 서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고려가 화의를, 다시 말해서 고려가 항복을 요청합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둘째로는 그럼 왕이 어떤 이런 협상 결과를 승인할 경우에는 다시 이 협상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바꾸 말해서 협상의 결과가 그대로 승인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침내 협상은 끝났다. 소손영은 강화를 축하하며 서희를 위해 7일간이나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서희에게 상당한 선물까지 선사했다. 서희는 당초 목표를 몇 배나 뛰어넘는 성과를 얻어냈고 소선영으로서도 본래의 목표는 달성한 협상이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도 똑같이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서희가 보여준 진정한 협상의 기술이었다. 이번 협상은 대단히 성공적인 협상이었습니다. 그 성공 요인이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서희로서는 협상의 목표가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자, 서희 협상 목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시든지 영토를 잃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목표가 모두 그라는 협상 의도를 파악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자, 협상 과정에서 서희는 그란의 실제 침략 의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희의 뛰어난 면모가 있는데 협상 의도를 침략 의도를 파악하자마자 서희는 협상 목표를 탄력적으로 조절했습니다. 영토를 잃는 것에서부터 지나가지고 영토를 확보하자, 네, 이렇게 상황을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바꾼다고 해서 바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희는 탁월한 협상 선수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선영이 하는 말의 흐름을 따라서 흐름을 받아치면서 역용하면서 오히려 제시했습니다. 아, 소선영이 하겠습니다. 그란과 고려사는 여진이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희는 여진 때문에 그란과 우리가 고통을 못하니 오히려 여진 땅을 우리가 달라. 자, 소선영의 말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 이런 협상 전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서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그것을 역이용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군요. 예. 흐름을 타는 거죠. 예. 서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경기도 이천시 서희가 태어난 고장이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휴식처 설봉공원에 서희의 동상을 세워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서희의 관직 임무는 문벌의 후광에 의지하던 당시의 풍토와는 달랐다. 광종 11년
18세 갑과의 급제에서 광팽원 의량으로 제소되었다. 할아버지 동생. 그는 출신 배경이 아니라 유학적 소양과 실무 능력을 갖춘 신진 엘리트 관료였다.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산자락에 자리 잡은 서희의 묘소. 그의 묘비에는 외교관으로서의 이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가 31살 때 송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송황제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정삼품의 명예관직인 검교병부 상사란 관직을 하사받는다. 송에서의 외교 경험은 신흥군사강국 거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정세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외교 경험과 더불어 서희는 국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광평성과 내사성에서 경험을 쌓았다.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관어사, 부총리격인 내사실안까지 역임하며 외교와 내정,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한마디로 서희의 일생 자체가 협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로 군대를 이끌고 온 적과의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서희가 살았던 당시 고려 사회는 또 다른 협상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희가 회담장으로 향하기 직전 항복을 독촉하는 통첩에도 불구하고 고려 정부의 응답이 없자 소선영은 다시 진격을 개시했다. 소선영이 노린 것은 청천강 유역의 군사 거점 안용진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거란군은 뜻밖의 패배를 경험한다. 안용진 전투에서의 패배로 소선영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사자를 보내 항복을 재촉할 뿐이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힘이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것하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용진 전투에서 한번 승리했기 때문에 그란군에게도 우리가 어떤 종류의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은 우리가 가진 힘 때문에라도 조금 더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경상북도 예천군의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옛 석탑. 고려시대에 세워진 개심사지 5층 석탑이다. 5층 탑신과 2층 기단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고려 전기 양식의 석탑이다. 탑의 아래층 기단에는 머리는 짐승, 몸은 사람인 12지 신상이 조각되어 있고 위층 기단에는 팔부 중생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고려 병사의 모습도 함께 새겨져 있다. 탑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는 통화 27년, 즉 고려 현종 10년이고 탑을 세운 사람이 고려 광군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사는 광종이 거란의 침략에 대비해서 창설한 30만의 군대가 광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마 광군으로 편성된 요원들의 저기로 봤을 때에 이것은 이 동원 예비군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지방에서 그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시됐으면은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응해서 징집되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예비군 형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거란이 세력을 확장해 갈 때 고려도 군사력을 강화시켜 왔던 것이다. 병력 증강과 더불어 고려 정부는 국경 지역의 군사 거점에 성과 요새지를 축성하는 데 주력했다. 청천강 유역에 안북부를 설치하고 청천강 이북에도 수십여 개의 성을 쌓아 거란의 침입에 대비했다. 이처럼 성을 중심으로 한 고려의 방어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기병을 중심으로 한 북방 유목민족이 내침해올 경우 평야를 버리고 산성에서 적을 방어하는 청야수성 전법은 고구려 때부터 내려온 방어 전법이었다. 거란군으로 가서는 제일 첫째가 현지조달입니다. 그러니까 산성으로 올라가면서 청야 전법을 쓴 거죠. 완전히 그 먹을 것, 마초, 이 그 우거할 그런 것까지 다 이게 청야. 그냥 깨끗이 쓸어버리고 산성으로 들어가면은 이 와가지고 현지 조달도 하기 힘들고 뭐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래서 바이패스를 하거나 되돌아가는 그러한 작전을 선호하는 것이 이게 고구려 기본 전술이고. 협상이 끝난 후 서희는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안쪽에 강동 육주를 쌓았다. 압록강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280여리의 땅. 고구려가 멸망한 후 버려져 있던 이 땅이 협상을 통해 다시금 우리 영토가 되었다. 서희는 이곳에 강력한 군사 요새를 건설하여 다시는 적이 넘볼 수 없는 우리 땅임을 확실히 한다. 강동육주 지역은 이후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세력이 고려를 쳐들어올 때 중요한 군사적인 거점 역할을 합니다.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강동육주 지역은 고려가 승전하는 중요한 곳이 되었고 그 이후의 고려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희가 강동육주를 건설한 지 15년 후 고려와 거란은 다시 대결 국면에 빠져든다. 거란은 강동육주의 반환을 요구했고 고려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양국은 10여 년간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때 서희가 쌓은 성들은 최일선의 방어 거점이 되었다. 심지어 거란군이 퇴각할 때도 서희가 쌓은 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의 평안북도 구성시에 세워져 있던 귀주성. 소선영과의 담판을 통해 서희가 새로 쌓은 성이다. 그리고 불과 30년 후 이곳은 고려와 거란의 오랜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 현장이 되었다. 1019년 2월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은 거란군을 전멸시키는 빛나는 승리를 거둔다. 이른바 귀주대첩이다. 협상을 통해 얻은 땅을 전쟁을 통해 지켜낸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토라고 할 때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어느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연고권 의식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한 사실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희가 소선영과 회담을 할 때 압록강 내외의 지역까지가 고구려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한 것은 역사적 연고권 의식을 주장한 것이고요. 거란이 그것을 승인한 것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고려의 영토로 승인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고려 왕조의 역대 왕들과 충신들을 배향하는 사당 숭의점. 이 사당이 세워진 것은 조선 초기. 비록 고려 왕조의 인물들이지만 이들의 충절과 업적은 왕조에 관계없이 높이 숭상해야 할 역사적 귀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찬, 김부식, 윤관 등 고려 왕조의 큰 업적을 남긴 명신들의 이름 가운데 서희의 이름이 보인다. 태산의 사령, 국가 최고의 원로로서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명예직함이 서희에게 주어진 당대의 평가였다. 조선시대의 역사서 동국통감. 서희의 업적은 조선시대의 정치가들에게도 길이 기억되고 있었다. 한국 외교 사상 최대의 개가. 그러나 이것은 서희만의 것이 아니라 국가적 비전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방력이 받침된 고려 사회 전체의 성과였다. 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외교와 협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 논리, 혹은 타협을 죄악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결코 훌륭한 협상가가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협상으로 인해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린 서희의 협상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서희 같은 협상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불패신화 거란군은 무너지고 있었다. 바람처럼 칼이 빛났고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다. 그날 귀주발판에서 거란군은 전멸했다. 서기 993년,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10세기 후반, 거란은 그들의 무시무시한 기마 군단을 앞세워서 아시아 대륙 전체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죠. 거란 호음 인혈. 말 그대로 거란은 사람의 피를 마시기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중국인들이 얼마나 거란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악명 높았던 거란의 기마 군단을 물리치고 27년간의 전쟁에 막을 내리게 한 것이 바로 귀주 대첩이었습니다. 과연 고려가 당대 최강인 거란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역사 속의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1019년 2월 2일. 거란의 10만 대군이 귀주발판의 모습을 드러냈다. 최후의 전투, 어느 한편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었다.
마다하지 않는 치열한 접전. 그러나 모든 것은 상원수 강감찬의 기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깃발이 북쪽 고란군을 향해 나붙겼다. 남풍을 타고 강한 비도 적진으로 퍼부었다. 동요하기 시작하는 고란군. 틈을 놓치지 않는 고려군의 맹렬한 기세. 화살은 바람을 타고 비에 섞여 거란군에게 퍼져있다. 거란군을 추격해온 김종현 부대가 도착한 것도 이때였다. 고려군의 협공이 시작되자 거란군은 달아나기 바빴고 고려군의 한맺힌 복수가 시작됐다. 패배를 모르던 무적의 기마군단은 귀주벌판에서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역사는 거란군 10만이 쳐들어왔지만 살아 돌아간 자는 겨우 수천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귀주대첩은 이 26년에 걸친 이 장기간의 고려 거란 전쟁을 마무리하는 했던 전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거란이 다시는 고려를 넘나보지 못할 상태가 됐고 여진이 성장해서 여진이 금나라를 세우면서 다시 중국으로 진출해서 거란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결국 거란이 고려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거란이 멸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주대첩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역사의 줄기를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낙성대는 바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다. 이곳에선 매년 10월 강감찬 장군의 위업을 기리는 인원제가 열린다. 위기에 처한 고려를 구해낸 명장 강감찬은 귀주대첩으로 거란의 침략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았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개경 주위에 나성을 쌓고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등 고려의 북방에 대한 경계 강화를 위해 전 생애를 바친 인물이다. 경기도 광명시엔 강감찬의 후손 금천 강씨들이 모여 살고 있다. 금천은 현재 광명시와 시흥, 서울의 관악구와 금천구 등을 지칭하는 옛 이름이다. 강감찬 장군의 대를 이어 후손들이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다. 현종께서 그 승전 소식을 들으시고 영파역까지 친히 나오셔가지고 금화 팔찌를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러면서 현종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공이 아니시 강장군이 아니셨으면은
우리 민족이 모두 오랑캐 옷을 입을 뻔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성종 개미 문과 장원 검교 태사 문하시종 평장사. 금천 강씨의 족보엔 강감찬 장군이 문과의 장원급제하여 재상에 당하는 태사문화시중에 오른 문신으로 기록돼 있다. 보통 우리 국민들이 강감찬 장군으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 양반은 재상입니다. 문관이에요. 문관으로 이 장원급제를 하신 분인데 하도 구두자첩이 유명하기 때문에 장군이라는 걸로 아주 아필이 됐기 때문에 강감찬 장군 장군 그러는데 원래는 이 양반이 문신입니다. 35이란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한 강감찬은 문곡성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문신이었고 그 진가는 전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한마디로 삼각관계로 요약됩니다. 군소국가들이 난립하던 5대 10국 시대가 지나고 북쪽엔 거란이, 또 남쪽엔 송나라로 양분되는 형국이었는데요. 이 두 강대국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으니 자연스레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팽팽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던 두 나라가 교전을 벌일 때 배후에서 고려가 공격해 온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란과 송, 두 나라는 고려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과연 고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중국 파림좌기 임동. 거란의 수도 삼경성이 있던 곳이다. 상점의 간판들은 한때 이곳이 거란의 수도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가지인 태조 야유라복이 상이 있다. 그는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통합하여 이곳에 거란국을 세우고 중원의 강자로 성장한다. 한때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위협하던 거란족은 지금은 자취가 없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상경박물관엔 당시 거란인의 모습이 남아있다. 거란인들은 많은 벽화를 남겼는데 벽화 속 거란인들의 모습은 매우 특이하다. 머리카락을 칼로 밀어버리고 일부만 남겨버린 곤발 때문이다. 이런 기묘한 외모가 중국인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북방의 초원에서 바람처럼 나타나 중국 대륙을 습격하곤 했다. 강력하고 빠른 군대 그리고 잔혹함으로 인해 거란족은 중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 거란은 강력한 기마군단을 앞세워 동북아 일대를 석권하고 중원을 넘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거란은 고려에 대해서만큼은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고려 태조 왕건은 거란이 선물로 보낸 낙타 50마리를 만부교에서 굶겨 죽임으로써 두 나라 사이 악연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전쟁을 불사한 조치, 왕건은 왜 그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을까? 경상북도 경산시 송백리, 태시 집성촌. 이곳엔 100여 명의 태씨들이 모여 살고 있다. 여기 왔으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죠. 정말로 이 말은 무슨가 하면 이들은 바로 발해 대조영의 후손들이다. 태씨는 원래 태씨의 시조는 원래 대중상 할아버지인데
아들, 그 아들 대조영의 제일 마지막 왕의 세자 광현 할아버지께서 우리 나머지 남은 우리 지파들을 데리고 이제 고려에 귀화했는데 그때 당시 고려에서도 우리의 그 발의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참 받아들이고. 발해를 멸망시킨 것은 바로 거란이었다. 발해는 우리 친척의 나라다. 이렇게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동종 관계도 있고 또 고려라 그런 나라와 이 계승 이식 막 이런 것들이 깔려가지고 거란에 돼가지고 탐탁이 아니라 적대 관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취한 것이 후진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란을 칠 정도로 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적대감이 아주 팽배했던 겁니다. 918년 왕건은 나라를 세우면서 국호를 고려로 정했다. 이는 옛 고구려를 계승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고려는 북진 정책을 거듭해 거란과의 충돌은 시간 문제였다. 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인 991년. 거란은 이곳에 몇 개의 성을 축조하고 있었다. 특히 압록강을 건너 의주 인근에 내원성을 둠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넓혀갔다. 이 지역은 유속이 느려 퇴적된 모래톱이 많아 강을 건너는 요충지였다. 그해 거란은 내원성에 군사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993년, 거란은 마침내 80만이라는 압도적 규모의 군사를 동원해 고려를 침입해왔다. 동경을 출발한 거란군은 봉산에 진을 치고 고려군과 첫 전투를 벌인다. 고려군은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선봉군 대장까지 포로가 되고 만다. 거란군은 여세를 몰아 안흉진을 공격한다. 하지만 발해의 마지막 세자의 아들 대도수가 지휘하는 고려 수비군에 패하며 기세가 꺾였다. 양국은 추가 전투보다 단판에 들어갔다. 你们的国家是在巡逻土地上起来的，过滤机土地是契丹的。 무슨 소리요? 우리 고려의 말로 고려를 계승한 나라요. 당시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었던 서희는 거란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국교를 맺는 대가로 강동 육주를 획득한 것이다. 이 강동 육주 중에는 귀주가 포함돼 있었다. 고구려가 망하고 300년이 지나서야 압록강은 우리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거란은 왜 제대로 전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강동 육주를 넘겨주고 떠난 것일까? 예, 교섭이 땅을 뺏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로 하여금 이 소위 말해서 외교적으로 추종관계를 형성해서 배후 세력의 안정만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나. 거란의 목표는 처음부터 중원에 송을 치는 것이었다. 고려를 침입한 이유는 바로 고려와 송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고려와 국교를 맺은 거란은 송나라와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고량강 주변,
이곳은 거란과 송나라가 30년에 걸쳐 싸웠던 역사의 현장이다. 북경 일대를 되찾으려는 송나라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침략해온 곳이다. 辽国和北宋啊，这个打得非常激烈。完了，最初是北宋是整个把这个燕京啊，当时叫燕京，整个就包围了，围困好多天，可是打不进去。后来这辽国的援军到了以后，就惨败。 결국 거란은 송나라를 완전히 굴복시켰다. 송나라는 매년 은 10만 냥, 비단 20만 피를 거란에 바치기로 약속하고 나서야 평화를 얻었다. 이것이 전연의 맹약이다. 중국 내몽고 자치구 파리무기. 이곳엔 거란의 초전성기를 구가했던 거란 황제 성종의 유적이 있다. 거란의 무덤은 다른 유목민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봉분을 만들지 않는다. 성종의 능은 묘실만 해도 7개나 되는 거대한 무덤이다. 발굴 조사 후 완전히 폐쇄했지만 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려 묘실이 외부로 노출됐다. 무덤 내부는 그의 명성만큼이나 크고 화려하다. 다양한 벽화로 장식돼 있는 거대한 지하 궁전이다. 他在位的时候是辽朝达到顶点，鼎盛阶段，就一个顶点时期。他在位的时候，他不但是对高丽人发动战争最剧烈的时候。 同时呢，也是对中原地区这种南北的南方民族、北方民族对抗达到一个最终解决的地步。像澶渊之盟，1004年的澶渊之盟的缔结，就是辽圣宗在位的时候，是他的统和22年。대제국 거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성종. 송나라와 맹약을 맺어 남쪽에 안정되자 그는 다시 고려를 넘보기 시작했다. 1010년 11월, 거란 성종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다. 통주에서 고려의 주력 부대 30만을 격파하고 파죽지세로 이듬해 정월 초하루 개경에 입성했다. 이미 나주로 피난한 현종이 직접 거란에 들어와 조공을 한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왕궁과 도성이 불타고 참혹한 약탈이 흥해졌다. 그러나 수많은 인질을 포로로 끌고 가던 중 이미 정복했던 성들이 연쇄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며 퇴각하는 거란군의 발목을 잡았다. 거란군은 무수한 희생을 치르고 난 후에야 압록강을 다시 건널 수 있었고 고려 현종은 끝내 친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거란은 사냥과 기마에 익숙해 별도의 훈련 없이 바로 전투에 동원될 수 있는 국민 전체가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기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투에 참가할 땐 병사가 세 마리의 말을 끌고 나왔는데요. 활 4개, 화살 400개, 그리고 창과 도끼 등을 개인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전투병 1인당 1명씩 배치된 타초국인데요. 이들은 별도의 보급 없이 현지 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거란군의 약탈 전문 병사였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거란 제국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치세 당시 거란 제국은 세계 최강이랄 만큼 막강한 국력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친정했던 2차 전쟁에서도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하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절치 부심 끝에 드디어 거란 성종은 고려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격파할 비책을 숨긴 채 최후의 공격을 감행해오게 됩니다. 과연 거란의 전략은 무엇이었으며 고려는 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1018년 고려와 거란 최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고려 왕이 친조하지 않자 다시 한번 고려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이 기획되고 있었다. 그간의 실패를 경험으로 청야 전술을 펼칠 고려군의 허점을 찔러 속전속결로 개경까지 점령한 후 고려 국왕을 잡을 계획이었다. 거란은 1018년 9월 전국의 말을 증발했으며 10월엔 정식으로 고려에 선전포고를 했다. 아주 대담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고려군 성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개경으로 직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모든 보급로를 무시하고 오직 현지 조달에 의해서 내려가겠다는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위험한 방법이죠. 이를 위해 병력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최정예인 황제의 친위군을 주축으로 10만 명을 편성했다. 그러자 고려는 강감찬을 최고 사령관인 상원수에 임명하고 20만 8천여 명을 국경에 배치했다. 모두가 산성에 의지하는 청야 전술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강감찬의 생각은 달랐다. 강감찬은 기병 1만 2천을 뽑아 흥화진성 동쪽 삼교천 주변에 매복시켰다. 이곳은 그간 내원성에 집결한 거란군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흥화진이란 공식을 완전히 깬 것이었다. 강감찬은 엉뚱한 곳에 부대를 매복시켜놓고 있었다. 그런데 12월 10일 남하를 시작한 거란군은 흥화진을 뒤로하고 매복조가 있는 곳으로 기동했다. 강감찬은 개경 직공이란 적의 작전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란군의 대열이 도하를 시작하자 미리 준비한 대로 소가죽으로 엮은 둑을 터뜨렸다. 뜻밖의 공격에 전열이 흐트러진 거란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매복해 있던 12,000의 기병이 벼락처럼 거란군을 덮쳤다. 거란군은 그동안의 침입에서 항상 제일 먼저 공격했던 흥화진 성마저도 공격하지 않고 바로 통과해버립니다. 그런데 고려는 오히려 이 계획을 알아채고 삽교천에서 거란군을 공격해서 거란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소배합의 작전은 시간과 병력을 최대한 절약해서 개경으로 직경하는 것이었는데 흥화진에서 오히려 고려군의 역습을 당해서 상당한 병력을 잃게 됨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전노장의 거란 사령관 수배합은 곧바로 병력을 수습해 남으로 진격했다. 강동 육주 부근에 집중되어 있는 고려의 방어군을 뚫고 개경을 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강감찬의 대응은 두 개 부대 출격. 먼저 김종현이 지휘하는 만여 개의 기병을 개경으로 급파, 수도 방어를 보강토록 했다. 또한 강민첨 부대를 보내 거란군을 추격하며 교전을 유도, 거란군의 진격 속도를 최대한 늦추려 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고려군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만 결국 거란군은 집요한 추격을 뿌리치고 개경 부근까지 진출한다. 그러나
무혈 입성했던 2차 전쟁과 달리 현종은 성문을 닫은 채 굳은 흥정의지를 보였다. 거란군은 금교역에서 상큼한 기습을 당하며 적부대가 전멸하자 전위를 삼켰다. 2차 침공 때만 해도 현종은 거란군이 올 때 개경을 싸우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상황에서는 현종이 개경을 떠나지 않고 사수를 결심합니다. 결국 개경은 도망가지 않고 왕과 주민이 일치 단결해서 사수를 결심하고 뒤에서는 고려군이 쫓아오고 거란군의 전투력은 저하되어 있고 결국 그 과감무쌍하던 소배합도 마지막 단계에서 개경 공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경 직공이라는 거란의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강감찬은 고려의 주력부대를 귀주로 이동시키며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공교롭게도 고려군의 맹추격에 쫓기던 거란군이 선택한 퇴로 역시 귀주였다. 현재 평안북도 구성군에 세워져 있던 귀주성. 서희의 단판을 통해 사로쌓은 성이다. 그리고 27년 후 이곳은 고려와 거란의 오랜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 현장이 됐다. 그러나 강감찬은 성을 버리고 벌판 한가운데서 거란군을 맞이하는 전혀 새로운 전술을 선택했다. 거란군과 고려군이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강감찬의 전체적인 작전 지휘 속에서 거란군을 몰아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전도 없고 통신수단도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군대가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한쪽에서 몰아오고 한쪽에서 막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한 지휘력과 어떤 군인들의 노력 그리고 강감찬의 올바른 판단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1019년 2월 2일 27년간이나 지속됐던 고려와 거란의 싸움을 총결산하는 한판 승부가 귀주의 불판에서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귀주 벌판의 한가운데서 거란 황제 10만 친위군과 마주선 강감찬 장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귀주 벌판을 최후의 승부처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성에 의지하지 않고 벌판을 승부처로 택했던 걸까요? 여기엔 강감찬의 빛나는 지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쫓기듯 밀려온 거란군과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한 듯 귀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고려군.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던 이 27년간의 전쟁은 이제 이 한 번의 전투에서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강감찬에게 남겨진 마지막 승부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러날 때도 없는 전투. 두 나라 모두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양군 모두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승부는 길어지고 있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 강한 남풍이 불어오고 빗줄기가 몰아쳤다. 맞바람을 안게 된 거란군의 동요가 생겼다. 화살이 바람을 타고 뒤에 섞여 거란군을 향해 퍼부어졌다. 거란군을 귀주 방향으로 몰아오던 김종현의 기병 부대가 나타난 것도 바로 이때였다. 거란군의 후위를 강타하자 거란군은 달아나기 급급했다. 고려사 전위엔 적의 실체가 불편을 열리고 10만 대군 중에 살아 돌아간 자는 겨우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쟁 또는 전투의 승리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천혜 그리고 지리 그리고 인화 이 세 가지를 되게 꼽습니다. 귀두 측은 바로 이 세 가지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진 전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감찬과 여러 장수의 지휘하에 여러 부대들이 아주 그 효과적인 협공을 함으로 해서 합동 작전에 크게 성공을 하고 마지막 그 여요 전쟁의 그 대단원을 그 확실한 대승으로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때마침 불어온 남풍은 과연 신의 축복이었을까? 공군 기상전대 출신 반기성 예비역 대령은 전쟁과 기상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전쟁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장군의 리더십이라든가 병력수라든가 무기체계라든가 전술, 전략, 보급의 유무. 근데 실제로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면은 이 기상, 날씨가 그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준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적벽대전의 경우 제갈공명과 주유연합군이 화공전략으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다.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바로 남동풍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엔 주로 북풍이 분다. 그렇다면 귀주 대첩의 남풍은 과연 사실일까? 이것이 이제 온난세를 통과해 나가면서 실제로 그 강한 그 강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뜻밖에도 올해 2월 13일 귀주 대첩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한 남풍이 분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기압골이 북동진에 나갈 경우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한냉전선이 들어오면서 바람이 급격하게 비운하며 남풍 계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가 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온난전선, 한냉전선이 통과할 때 바람의 변화와 비가 동시에 내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람도 급변을 하고 강한 바람도 불고 또 비도 동시에 내리는 기압 배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하나의 좋은 사례인데 2006년 4월에 이제 바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독특하게 활강형 한냉전선의 경우라고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2006년 4월 19일 위성 사진을 보면 귀주대첩과 유사한 방식으로 돌풍과 거센 비가 내렸다. 활강형 한냉전선이란 상공의 전선이 지상보다 앞쪽으로 가면서 발생한다. 이때 스콜선이 만들어져 바람의 급변과 강한 강수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히려 전선보다 그 앞에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강한 경우는 돌풍도 약 20m/s 이상의 돌풍과 남풍으로 바람이 바뀌면서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초속 20m의 돌풍은 어느 정도의 세기일까? 우린 직접 바람의 세기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바람은 이쪽 정면에서 불고요. 네. 저희가 바람 속도는 초속 5m에서 5m 단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속 5m는 머리카락과 옷깃이 가볍게 날린다. 초속 10m가 되자 신문을 읽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손에서 놓치면 바로 날아가 버린다. 초속 15m, 우산을 펴기 어려울 정도다. 초속 20m는 똑바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정도의 강풍이다. 귀주대첩 당시에 불었던 남풍의 세기는 대략 초속 20m. 천년 전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이런 강풍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거란군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초속 20m의 바람이란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정도의 강풍이었습니다. 이 천년 전 귀주대첩 당시 거란군이 이 바람을 정면으로 맞았다면 활을 쏘기도 칼을 휘두르기조차 어려웠을 텐데요. 심지어 거란군은 고려군을 제대로 응시하기조차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귀주로 적을 유인해 벌판에서 승부를 펼친 강감찬 장군은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일까? 잘 아시다시피 적벽대전 같은 경우 제갈공명이 남동풍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 뭐 남동풍 실제로 불렀겠습니까? 오랜 동안 곳에 있는 날씨를 쭉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남동풍이 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갈공명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미꾸라지가 배를 뒤집으면서 올라오면은 한 2, 3일 내 남동풍이 분다는 그 오랜 동안의 관찰, 이거를 실제로 전쟁에 이용했다고 하거든요. 동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하늘의 흐름이라든가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오랜 동안 관찰을 했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군에선 군내 유일의 기상 전문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부대는 각 작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기상 예보를 지원하는 것이 주임무다. 전국에 기상대와 레이더를 배치하고 위성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레이더에서 나타난 거 없고 화중 해안선 쪽으로 해서 중충과 관련돼 가지고 중충을 했고 분포하고 있습니다. 40나트에서 50나트 이상의 바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대들이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람은 15일 전후까지 해서는 상층부터 지상까지서 바람은 계속 많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은 군 작전계획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무기체계 발달로 인해 그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바라는 효과 중심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밀 폭격을 수행하는 공군 작전을 비롯해서 지상 작전 그리고 해상 작전도 바람, 온도, 습도 등의 기상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전에 요구하는 맞춤형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기상 정보는 정밀 분석을 거쳐 군내 각 인트라넷에 공개하고 있다. 일기도상에서 오늘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북동 기류가 지속 유입되겠습니다. 항공 작전에서 비행 지역의 기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상 작전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작전 가능 여부를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했는데 간위 부대 작전 상황별로 그에 맞는 기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당시의 관측 자료라든지 여부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기주 대첩 당시에 강가찬 장군이 수성이 아닌 평지를 택해서 김하군이 주력인 그란족하고 맞승부를 하였다는 것은 아마 강가찬 장군이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겨울철에 남쪽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면 북서풍에서 우리나라가 남동풍으로 극격하게 전환을 한다는 것을 경험적인 토대를 통해서 아마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전세를 바꿔버린 귀주벌판의 남풍. 그것은 어쩌면 강감찬 장군의 마지막 승부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강감찬 장군은 갑작스런 바람의 변화와 또 비가 내리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 역사는 어떠한 명쾌한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방향이 바뀐 초속 20m의 바람은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거랑군을 귀주로 유인한 것도 기상변화를 미리 예측한 강감찬 장군의 치밀한 계획은 아니었을까요? 네. 거란의 성종은 이 전투 후에 지휘관이었던 소배압에게 네가 무슨 면목으로 나를 대하려 하느냐. 너의 얼굴 가죽을 벗긴 다음 죽이리라 라는 그건을 한 만큼 대단히 진노했다고 합니다. 27년간이나 이어진 전쟁. 이 전쟁의 승패는 고려와 거란 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대거란 전쟁에서 승리한 고려로 인해 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재편된다. 거란을 제압한 고려, 이를 목격한 주변 국가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만주 지역의 천리국이 사신을 보내 고려에 귀부하기를 청하는 표를 올렸다. 연이어 탐라국이 공물을 바치고 흑수말갈의 추장이 직접 찾아왔다. 고려는 주변 소국을 거느린 제국으로 성장해갔다. 고려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송나라와도 교류하고 거란과도 교류하는 독자적인 세력이 된 것이다. 송나라를 대국으로 생각하던 고려의 태도도 달라졌다. 대등한 위치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했다. 북송에 갈 때 와서 거란에서 뺏었던 전쟁 물자를 가지고 또 하나는 동서여진에서 자기한테 귀부한 동서여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중국 북송의 수도인 개봉에 가서 승전 파티를 거기 중국 수도에서 했던 거죠. 중국에서는 거란과 전쟁에서 고려가 이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요. 고려의 백성들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3층 석탑을 세웠다. 형태로 봐서 13세기경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탑엔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다. 강감찬 낙성대. 낙성대는 과연 무슨 뜻일까? 아, 중국 사신이 이곳을 마침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달려가 봤더니 아,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아,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하고 애원을 남기고 가셨다는 이야기가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떨어질 낙, 별성자를 따서 낙성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려사를 비롯한 많은 문헌엔 강감찬 장군의 신비한 행적이 소개되고 있다. 양상은 다르지만 대체로 호랑이, 여우, 개구리 등 다양한 동물들을 신비한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비슷하다. 여기가 돌아대고 여기가 대고 그래. 그 국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길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이제 마을로 가는 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에 옆에서 이제 그 호랑이가 도승으로 변해가지고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하고 권우를 두고 그랬습니다. 써요. 여기 이제 말을 쓰는 데입니다. 여기 오목 파연대가 강감찬 장군이 이 고개를 넘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그 이제 그 도승하고 권을 띄워가지고 이기고 그래서 그 도승을 그 없애버린 다음부터는 이 고개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강릉 관노 감연극에서도 강감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팔자국과 곰보 모양의 시시딱딱이가 강감찬을 형상화한 것으로 전래되고 있다. 우선 우리가 많은 외침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역사상 우리가 대단한 승리를 거둔 장군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강감찬 장군은 우리 민족의 어떤 자긍심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외침에서 아주 혁혁한 어떤 업적을 세운 공적을 세운 장군에 대한 민중들은 무한한 어떤 애정과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귀주대 점이 이후 거란은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서 완전히 실종됐던 거란족이 최근 다시 알려지기 시작해 학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마을엔 거란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마을의 사당 곳곳에 거란의 시조 야율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들이 거란의 후예라면 왜 중국 대륙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산 주고 이 주고 다 주고 주고 이 주고 지금도 야율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我们阿芒江先祖耶律阿保机先送尔登地狱了全为九十经历了二百一十八年皇位 대제국의 영광을 추억하는 이들은 지금도 대부분 족보를 간직하고 있다. 족보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시조는 거란 황족의 성인 야율이었다. 这个问题呢，用我叔叔给我讲，我公给我讲，当时我们几个去当初呢，拜别人来。
沙沙也好呢，几个我们几个当时生意也好生意，那个一类也阿蛮讲，是吧？当时我们几个一类那个我们那个七单处呢，它不仅仅是新疆，有新疆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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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이 멸망한 뒤 몽골의 용병이 돼 이곳까지 오게 됐다는 거란족. 그들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곳에서 살아남았다고 한다. 这里有两个字，就是用咱们该时过来呢，就是长官或者首长这么一个行业。这个是本来这契丹小子，是他们契丹后裔这一伙呢，是很少一部分人掌握的。那么他们为了就留下他们民族的这么一个信息而保存下来的。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던 대제국 거라는 결국 이 작은 마을에서 신랏 같은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귀주대첩은 그렇게 많은 것을 바꿔버린 것이다. 세계 전쟁사에 길이 기록될 세기의 전쟁. 귀주 대첩은 고려와 거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립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고려는 몽골의 침입이 있기까지 약 200년간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고 거란은 결국 국운이 쇠퇴해서 여진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뛰어난 지략과 통찰력을 지녔고 그래서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치 않았던 강감찬 장군. 그는 11세기 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뒤바꾸어버린 세기의 영웅이었습니다.